토마토 리조또 반찬은 아 반찬? 반찬은 숙주나물. 속살 맛. 오늘의 커피는 요거 프리츠 드립백 먹어보려고요. 엄청 가볍습니다. 짠. 오늘의 마켓컬리 언박싱.
어제 미용실 갔다가 늦게 끝나서 늦은 저녁으로 닭볶음탕 먹었거든요. 촬영은 못했는데 닭볶음탕 먹어서 맛있게 먹어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이포 비스코티랑 녹차 그릭 요거트 먹으려고요. 이거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진짜 맛있어요. 영양 성분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괜찮죠. 여기 약간 초코가 발라져 있어서 녹차 그릭 요거트랑 먹으면 맛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간단히 먹고 오늘은 또 치과를 가야 돼서 먹고 씻고 바로 나갈 거예요. 살짝 빼주고. 여러분 지금은 6시 28분이에요. 저 치과 갔다 와서 조금 아파가지고 쉬다가 이제 저녁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치과 갔는데 그동안 이 부분이 문제인 건 알고 있었는데 아파서 아플까봐 무서워서 계속 안 가고 미뤘다가 양옆으로 좀 번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당분간 진짜 절약해서 생활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저녁 먹을 건데 오늘 저녁은 열무국수로 만들어 먹을 거고 뭐 계란물 묻혀서 열무국수랑 같이 먹으려고요.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좀 짤 수도 있겠다. 너무 맛있어. 난 이 차에 탈 의향이 전혀 없었어. 세차는 더더. 몰라. 오늘 열무김치가 간이 좀 돼서 굳이 양념장 안 만들어도 될 뻔했어요. 조금 짜요. 운동 다녀오겠습니다. 편해요. 별로 습하지도 않고 습하긴 하지만 아주 괜찮습니다.
마스크 바르니까 훨씬 좋다. 조금 느끼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열무김치도 챙겨왔어요. 제가 오늘도 신경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신경치료 받고 나면 매운 음식 못 먹을 것 같아서 이렇게 컵누들 매콤한 맛 가져왔습니다. 이게 엄청 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매콤한 거여서 가져가 봤어요. 지금은 3시 4분입니다. 오늘 저녁은 언니 집에 도시락 싸가서 먹으려고 집으로 바로 왔습니다.
새끼마 닭가슴살 챙겨서 이제 가볼게요. 애들이 다 몸이 좋아. 단호박은 이렇게 썰어서 식힌 다음에 이렇게 통에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3-4일 정도 보관하면서 먹으면 돼요. 순탄수 함량도 낮고 간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집어먹기 너무 좋거든요. 강아지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나씩 꺼내 먹으려고 미리 썰어놨습니다. 이거는 살짝 부서진 건데 이거는 지금 바로 먹을 거예요. 지금 시간은 오후 1시 54분입니다. 오늘 영상 편집할 게 좀 많아가지고 카페 가서 열심히 집중해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아메리카노랑 물. 방금 집에 왔고 아, 집 오는 길이 진짜 너무 더워서 힘들었어요. 그리고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저녁 먹기 전에 이거 간식으로 조금 먹으려고요.